더빙 맛을 보는 제 편이고 야 자, 오늘 소개할 제품 다이버시겠지만 수용을 할 수 있는 시계,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지만 운전할 수 있는 시계, 그런 티쏘 시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격 티쏘 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첫 입문용 가성비 시계로 알려진 티쏘는 창업자 샤를 에밀 티쏘의 고향 스위스 르로클에서 브랜드를 시작을 알립니다. 르로클은 지역 인구 절반이 시계 관련된 일을 할 만큼 시계 제조국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를 눈여겨본 그와 그의 아버지는 1853년 티쏘 앤 필스, 쉽게 말해 티쏘와 그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설립합니다. 마치 두비두바 두두바 두바. 르로클 장인들의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한 티쏘는 최초의 항작성 손목시계와 최초의 듀얼타임 회중시계의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높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현재 스와치 그룹에 편입되어 다양한 스포츠 행사의 공식 타이키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티쏘 시스타 1000 크로노그래프 모델! 시스타는 티쏘 대표 다이버 시계로 1000은 1000피트, 즉 300m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 등장! 싹! 등장!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때깔 보이세요? 때깔? 깔롱 주기장에 이렇게 찍지 말라 그랬는데 담당자분들 보고 계시죠? 넥타이입니다, 넥타이. 시계 넥타이 보이시나요? 이거? 티쏘 대표 다이버 시계의 얼굴을 먼저 살펴볼까요? 직경 45.5mm의 다이얼, 두께 12.8mm, 러그 투 러그, 잠깐만 러그 투 러그 다 재봐야 돼. 이거 좀 지워주면. 시계 등장! 러그 투 러그 51.7mm, 러그 22mm! 시원한 다이얼 사이즈 안에 조화로운 인덱스 서브 다이얼 데이트 창을 배치시켰습니다. 겹겹이 쌓은 듯한 디자인을 통해 입체감 있는 얼굴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저처럼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와 스크래치 방지 사파이어 글래스, 스크류 다운 방식의 크라운 A-17 번 고객님. 잠깐만, 다시 할까? 만나셔도 될 것 같아요. 너가 해봐 그럼. 너가 해 그럼. 너 해봐 이거. 나 5줄게. 비푸셔 버튼을 적용했습니다. 적당한 그립감의 알루미늄 단방향 베젤은 잘 달리고 잘 서는 느낌 또한 나쁘지 않아요. 싸! 솔리드 백 케이스 스위스 커츠 무브먼트인 에타 G10.212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좀 달라진 부분은 새로운 메쉬 스트랩을 적용한 점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부드럽게 감기는 맛이 일단 합격적입니다. 땀이 많지 않은 요즘 같은 날씨에 간편한 탈부착도 유용합니다. 시계 등장! 크로노그래프를 멈출 때는 요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A버튼을 다시 한번 누릅니다. 딸깍!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하나도 안 보이나요? 네. 모터스포츠에 기반한 크로노그래프는 쉽게 스톱워치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동그란 시계 다이얼 속에 서브 다이얼 3개가 있습니다. 3시 방향 0.1초 단위, 9시 방향 분 단위, 6시 방향 기본 초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마지막 약관평입니다. 맨날 차고 싶은데 오토매틱 기능은 부담되고 가격은 적당하면서 남성적인 멋까지 살린 그런 시계, 그런 다이버 시계를 찾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가격 68만원 끝! 아살란자 마이크 아살란자 마이크 이거 또